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이 대표는 자신도 경선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구 출마 의지를 보였는데 원희룡 전 장관도 이 대표의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32번 썼습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흉기 습격은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비 일체를 포함한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하고 남북 한라인 복원도 촉구했습니다. 총선 목표는 제1당, 최대 목표치는 151석이라며 당내 공천 잡음도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공천관리위원회의 총선 후보 면접에 참여하며 경선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 대표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 받는 게 관례였는데 또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신청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공천에 대한 계파 간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면.